2019년 9월, 호주는 사상 최악의 산불로 뒤덮였습니다. 불은 호주 남동부에서 시작해 6개월간 호주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터와 집을 버리고 대피했고, 약 10억 마리의 동물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덥고 건조한 날씨가 불러온 참사였습니다. 호주가 화염에 휩싸여 있던 그때 인도양 반대편 동아프리카엔 불청객이 기습했습니다. 2019년 말부터 이듬해 7월까지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에선 축구장 10만 개 면적의 농경지를 사막 메뚜기떼가 휩쓸었습니다. 데저트 로카스트 arrived yesterday late in the afternoon at 10, but we sprayed in the morning. Still, it's feed all the sorghums which are here and also wheat. So the swarm now I can estimate more than 10,000 hectares. 전문가들은 그해 이례적으로 많이 내린 비 때문에 메뚜기가 폭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유례 없이 긴 장마에 시달렸습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무려 54일간 비가 계속돼 막대한 피해를 입었죠.